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예고편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만들기 위한 재료 설명들과 짜잔,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진압 방패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패입니다.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 방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 진압용 방패를 이걸로 사용하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독일인가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네, 국가가 벨기에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투 경찰들이 뭐 다른 여러분들의 그 제보에 의해서는 우리나라 예전에 백골단이라고, 네, 하이바 쓰고 뭐 청바지 입고 그렇게 시위 같은 거를 진압하러 다니는 우리나라의 특수 부대라고 해야 되나? 뭐 전경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느낌만 비슷한, 근데 약간 이런 플라스틱 같은 느낌보다는 거기는 뭐 쓰레기통 양철 뚜껑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네, 최근에 본 영상에는 딱 거의 이거랑 흡사 똑같죠. 네, 비교를 막상 해보니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이게 딱 보니까, 네, 캡틴 아메리카 실드 느낌이 딱 드는. 네, 이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게 살짝 이렇게 불룩하거든요. 그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외력에 대해서 많이 버티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뭐 시위 진압용 방패, 뭐 라운드 실드, 뭐 별의 별걸 다 찾아본 결과,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이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은, 네, 여기 옆에 써져 있는 그 가격이에요. 50몇 달러였나? 그리고 이거 배송 오는데, 네, 열흘 정도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확한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폴리 모시기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재질이 상당히 질기고 튼튼한 플라스틱의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상당히 질긴 편입니다. 네, 꽤 세게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시위 때는 이렇게 사람이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돌을 던지고 파이프 같은 것도 맞아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음에 영상에서는, 이 바로 다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때려보라고. 네, 좀 아무래도 기스는 나겠죠, 플라스틱 재질이니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한번 강도 같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긴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스나더라도 뭐 그때 정말 마음에 들고 많이 튼튼한 편이었으면 한 번 더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 테스트를 한 번 한 다음에, 예,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갖고 코스튬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좋았어. 네, 페이스북 초창기 때 예전에 캡틴 아메리카 실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제가 재료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짜잔, 아까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거든요. 네, 충분히 덮고도 남는 사이즈입니다. 근데 방패의 크기가 실제 캡틴 아메리카 내 설정의 크기랑을 제가 최대한 맞춰왔어요. 공식 설정상의 크기라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잘라온지도 꽤, 네, 작년인가? 그때 잘라온 거여가지고 솔직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재봐야지. 네, 미국 애들은 인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인치로 측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센치로 변환해가지고 작업을 했겠지만 26.5인치. 네, 아무쪼록 26.5인치 정도를 제가 이렇게 자른 것 같네요. 일단 센치는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인치보다 센치가 낮잖아요. 국제표준 규격도 이 센치미터인데 양놈들은 왜 이렇게 뭐만 하면은 피트 이러고 무게를 파운드 그러는 것도 솔직히 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감이 안 잡히니까. 짜잔, 네, 67.5cm 정도네요. 큰 편이죠. 반면에 저희 라운드 실드 같은 경우에는 56cm예요 지름이.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진압 방패 같은 경우에 아무리 캡틴 아메리카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원체 크기에서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더 예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녀석의 출처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사진 제가 띄워드렸죠. 이게 뭐냐면 스테인리스 물탱크라는 거에 이제 외벽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자체에는 참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방패 모양으로 솔직히 뒤에 손잡이만 달면 끝일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런 단단한 테스트라든가, 예, 빠따 같은데 한 대만 맞으면 이거 완전 그냥 개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왜냐? 짜잔.
네, 두께가 정말 안습입니다. 네, 1mm도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 0.8? 네,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싶죠? 네, 그래서 제가 섣불리 작업을 진행 못했었던 게 이 허접한 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치 형태라는 거는 이거 바깥쪽에서 힘을 받을 때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님들 좋아하는 음료수 캔 있죠? 음료수 캔 밑부분이 이런 식으로 볼록한 게 아니라 압력을 받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밑바닥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런 방향으로 받는 힘인 압력은 괜찮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튼튼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힘을 가하게 됐을 때 애가 예, 종이장 같아. 네, 벌렁벌렁거려요. 보셨죠? 그리고 이게 재질은 스테인리스여가지고 부식이라든가 강도에 대해서는 강한 편일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이런 종류를 덧대고 그리고 주재랑 경화제를 섞여가지고 같이 굳혀버리는 거죠. 그게 FRP라고 부르거든요. FRP 같은 게 뭐냐면은 저희 물탱크실이라든가 그리고 보트가 맞겠네요. 네, 보트라든가 그리고 요트에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강도는 네, 이 녀석보다도 더 강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업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두께를 두껍게 깔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땐 두께가 0.5cm 이상 네, 한마디로 5mm 이상까지 이렇게 키우고 나면은 무게도 어느 정도 묵직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강도는 정말 왔다일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은 다 멀쩡하게 세워놨어요. 근데 실행하지 못한 이유가 조금 비쌉니다. 네, 유리섬유는 자체는 쌉니다. 근데 사실은 유리섬유보다도 아무래도 하다보면 좀 조사해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네, 탄소섬유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탄소섬유입니다. 네, 제가 그 일전에 해외 직구 1편에서 네, 머니클립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친구인데요. 그때 제가 이게 탄소섬유가 맞는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네, 이게 실제 탄소섬유가 맞고요. 이거 보이는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직물이 짜져 있는 상태고요. 유리섬유랑 비슷하게 공정은 똑같아요. 이런 애들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주재랑 경화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본드 재질 같은 거를 이렇게 쫙 한 겹 바르는 거죠. 뭐 물론 여러 겹 발라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혀가지고 만든 게 이런 제품들이에요. 다만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공정이 필요한데 진공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이 위쪽에 네 몰드랑 같이 비닐을 한 겹을 씌우고 비닐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은 다음에 공기를 쫙 빼줍니다. 공기를 쫙 빼준다는 거는 얘네들을 상당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꽉 단단하게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붙일을 해주고 굳힌 상태에서 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도구가 더 많아지고요. 탄소섬유 자체가 값도 비싼 편에 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진공펌프서부터 위에 붙이는 테이프, 공기를 빼낼 수 있는 튜브 같은 것들도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이유들로 제가 아까 전에 탄소섬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패턴들이 있죠. 그거를 이 위에다가 그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네, 제가 목표하는 바가 생겼고 거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제 장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많이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미약하게나마 유리섬유서부터 좀 작업을 진행해가지고 조금씩 순서를 잡아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조만간 캡틴 아메리카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재료 같은 경우는 구비된 게 이 밑판 하나뿐이긴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님들한테 잘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잘 만들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 방패가 은근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손잡이를 보여드리자면 네, 이게 좌수자용이더라고요. 네, 한번 오른쪽에는 뭐 진압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왼손 쪽에는 이렇게 진압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건데 위쪽에 이런 미끄럼 방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액션이 상당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할 때라든가,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그냥 뭔가 되게 손이 편해요. 그리고 물건들도 이렇게 잡아서 들 수 있고, 캡틴 아메리카의 기동성을 이렇게 많이 본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또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등에다가 달 수 있는 딱 느낌이 잡히잖아요. 네, 등에다가만 걸면 완전 예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해왔어요. 준비물은 허리띠. 이 녀석을 맨 끝에만 한번 걸어보는 거지. 키키키키. 네, 이렇게 튼튼하죠? 그리고 이 녀석을 책가방 매듯이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 아. 으아. 네. 이렇게 아름답게 딱 매고. 자, 뭔가 각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 에반스처럼 가슴이 엄청 커진 남자가 된 것 같습니다. 등에다가는 예전에 저기 집 인테리어 하려고 제가 사놓은 건데 이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은 방패가 잘 걸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이 벌렸네요. 짜잔. 이렇게 멋있게 매는 거지. 와우. 야 이거 은근히 야 이거 은근히 편한데 이거? 네, 제가 이렇게 앉아요. 야, 이 정도도 괜찮아. 네. 예, 네, 아무래도 신나게 뛰어다니고 물구나무 서고 이러면은 제 등에서 이 멋진 방패가 떨어지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참 괜찮은데요?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여튼 네, 방패를 이기면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기질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웬 싸구려 웃음으로 친구를 사귀려 했던가. 아.